2호의 장미,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장미꽃의 형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2호의 장미에 다양한 꽃들을 한번 모아봐서 어떻게 정말 실물이 그런 꽃들이 보이고 있는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로는 이 책이랑 데이브 오스틴 한국어판이랑 그다음 이런 접시 하나하고 가위를 들고 정원에 나가서 장미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번 잘라봤습니다. 이거 자른 기준은 가장 만개했을 때에 가장 예쁜 모습이었을 때의 기준으로 한번 잘라봤고요. 이 아이를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분류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요. 하나하나 제가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분류는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봤고요. 그래야 조금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위해서 제가 자도 한번 막대 자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꽃인데요. 불행히도 지금 꽃이 없더라고요. 꽃은 제가 통과하고요. 이건 약간 겹꽃이긴 한데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작은데 몇 센치인가 볼까요? 지금 한 2cm 정도, 2. 몇 센치 정도네요. 얘는 이렇게 다발로 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겹꽃. 반겹꽃은 요 아이 랩소디 인 블루인데요. 좀 볼까요? 지금 한 5cm 정도, 5, 6cm 정도 되는 이거는 반겹꽃입니다. 그 다음에 4등분 로제트 모양인데 이건 정말 로제트 모양으로 딱 이렇게 보이죠? 화면에서 아까 보였던 것처럼 로제트 모양도 대략 지금 한 6cm 정도 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모습은 좀 이렇게 생겼네요. 로제트 모양. 그다음에 열린 컵 모양인데요. 열린 컵 모양. 컵인데 약간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꽃들인데 이건 좀 작습니다. 열린 컵인데도 얘는 지금 얘도 5cm. 얘는 얼마나 되나 볼까요? 얘는 지금 한 8cm 정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좀더 커요. 한 대략 9cm, 10cm 왔다 갔다 하네요. 옆모습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옅은 컵 모양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잘라와 보니까 가장 많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이거 구분은 그냥 제가 임의로 제가 하는 거라서 꼭뭐 보기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분을 해봤다라는 것, 꽃의 모양이 다르다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자르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1cm 정도 되네요. 정말 장미향에 취해본다는 게 너무 행복하네요. 깊은 컵 모양입니다. 같은 컵 모양이긴 한데, 그죠? 얘는 얕은 컵 모양이고, 깊은 컵 모양. 약간 차이가 나세요? 좀더 차이가 나게 하면 얘랑 갖다 놓으면 차이가 나나요? 훨씬 이제 깊어 있는 느낌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얘는 지금 뭐한 10cm 왔다 갔다 하네요.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깊은 컵 모양. 같은 깊은 컵 모양이라도 뭐 이렇게 해도 있습니다. 깊은 컵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샬리천 모양이라고 해서 약간 이런 모양들. 이것도 한네 종류 정도 되네요. 샬리천. 이런 모양들을 준비. 얘도 뭐 센치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cm 정도 샬린천 모양. 그 다음에 퐁퐁 모양이 있습니다. 퐁퐁 모양은 팻 오스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얘는 지금 한 3cm, 4cm 좀안 되어지는 이런 모양 팻 오스틴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재차 휘어진 모양. 이거 좀 설득이 될까? 재차 휘어진 모양. 얘가 좀더 재차 휘어진 모양으로 될것 같아요. 재차 한번더 휘어졌다는 거죠. 얘향 정말 좋습니다. 지금 한 8cm 정도. 정말 좋네요. 그 다음에 로제트 모양. 로제트 모양이 좀 극렬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죠? 로제트 모양인데, 로제트 모양이 아주 극렬하진 않지만 이렇게 4등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여서 로제트 모양으로 얘를 제가 좀
선발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휘어진 모양입니다. 안으로 휘어진 모양. 이렇게요. 안으로 휘어진 모양이 되겠고, 이게 스피릿 오브 더, 오브 프리덤인가? 그 품종입니다. 스피릿 오브 프리덤. 얘는 꽃잎이 가장 많기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덩쿨장미로 제 입구에도 심겨져 있는 장미입니다. 그 다음에 단추는 모양입니다. 단추는. 좀 될까요? 단추는 모양.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비슷하겠죠. 단추는 모양.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단추는 모양을 하나 더 그렇게 한번 해봤네요. 자, 오늘 아주 시큰 장미꽃을 다 선정해봤고, 여기, 저기에도 끼기 어려운 이런 모양도 조금 있어서, 이거는 데이비 오스틴에서 구분한 것들이라서 책자가 뭐꼭 여기에 다 들어오지 않더라도 또더 많은 모양의 꽃들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제가 화분 자른 거를 그냥 이렇게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장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를 가져왔는데요. 두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런 접시인데 이거를 제가 오늘 뒤집어서 사용하겠습니다. 뒤집어서 얘도 뒤집고 얘도 뒤집어서 여기다 물을 넣은 다음에 꽃을 여기에다 놓고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색깔별로 좀 다시 구분을 해봤고요. 이 접시를 뒤집어서 지금 제 2호 이름이랑 같이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우선 가까이에는 제가 조금 흐린색으로 먼저 좀 둬볼까 싶은데요. 이 앞쪽에다 놓는데 뭐 나쁘죠. 뭐 일단 물을 여다 보놨고요. 자, 이렇게 흐린색을 앞에다 좀 놓고 그다음에 진한 색도 한번, 그다음 진한 색 얼굴 표정을 놓고요. 그다음 저 2호 주변에는 좀더 연한 색들로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죠? 얘가 워낙 주황색이라서 너무 저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꼭 저기 뭐 식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볼까요? 이게 정원이 놀이거리가 한도 없이 많겠죠. 자, 그다음에 뭐 어떻게 그림이 나올지 모르지만 우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다음에 너무 그 진한 게안 들어가면 좀 너무 맥이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쯤에는 약간 진한 거를 좀 두고요. 다시 여기 놓고 그다음 배경으로는 더 진한 걸로 한번 배경을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더 진한 걸로 배경을 만들어 볼게요. 하나하나 모양이 이거가 채워지고 있네요. 생각보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 이렇게 나오고 막 웃으시는 거 아니세요, 지금 다들? 일단 이렇게 얘는 오늘 또 친구가 온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나 싶어요. 친구가 온다 그랬는데 깜짝 놀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것들은 좀 앞에다가 하나 위에다 살짝 올릴까요? 이렇게 뭐한 두세 시간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순간의 찰나라서 그냥 한번 랩소디 인 블루도 특별한 아이라서 조금 이거 주변에다가 놓고 연출해 볼게요. 아이고야, 대단하다. 저 혼자 신났어요,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그다음에 약간의 여백도 좀 있는 거 어떠세요? 싫으세요? 있는 게 낫나요? 그냥 꽃으로 가득 채워 봅시다.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화려하네. 그다음에 여기에 페도스인데 그냥 깜찍하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제가 꽃꽂이도 좋아하거든요. 꽃꽂이. 아니, 옛날에 한때 잠깐 꽃꽂이를 한 적이 있어서 잘하는 건 아니지만, 뭐, 화면상에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테이블 세팅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은 장미의 화형이 어떤지, 꽃의 모양이 어떤지를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누구라고요? 맞아요. 2호였습니다. 안녕.